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서귀포에요. 고민 상담 우체통이 생겼대요. 이게 뭐냐면 엽서에도 고민을 적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분야별로 전문 기관을 연결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이 우체통이 줄 수 있는 그 레트로한 감성에 나의 고민을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주고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엄마를 따라서 몇 년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난다 씨. 지금은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난다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게요. 몽골에서 중도 입국한 주인공.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난다 씨는 착하고 매우 성실해서 잘 도와주고 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성품도 훌륭합니다. 가족과 특별한 나들이에 나선 난다 씨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난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지금 거의 4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새 학기의 설렘이 남아있는 전주의 한 대학교. 난다 씨는 지난 2019년 이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1년간 한국어 수업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지난 만남에도 난다 씨의 한국어 실력은 정말 수준급이었죠. 한국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한국 새 단어를 잘 외우고 또 한국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실력이 좀 빠르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자격으로 전라북도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난다 씨를 만난 이후 3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가 그 한국어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입학했는데 지금 전공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전공 관련 지식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재혼한 엄마를 따라 중도 입국한 주인공.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국행이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엄마가 여기 와서 한국인 아버지와 만나게 돼서 결혼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로 왔어요. 갑작스럽게 여기 오게 됐는데 지금 잘 왔다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인 난다 씨. 이곳은 주인공이 근로장학생으로 있는 한국어 학당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번역이나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요. 사무실 선생님들의 간단한 업무를 돕기도 합니다. 틈틈이 몽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잊지 않는 장점도 있죠. 자신이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교내외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주인공. 저는 곧 있으면 학부 과정을 졸업할 건데 그 다음에 대학원도 공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저한테는 잘 맞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일하고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누군가 난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친구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난다 씨는 중도 입국 후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죠? 너무 외향적인 친구이고 그리고 너무 밝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학습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난다 씨보다 6년 먼저 한국에 입국했던 엄마. 하지만 주인공은 공부와 봉사활동, 교우관계까지 흔들림 없이 잘 맞췄습니다. 엄마는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독립적인 딸이 되길 바랐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외식입니다. 각자 입맛대로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가족들. 아빠부터 막내 선이까지 다행히 모두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딸이 챙긴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제야 난다 씨도 음식 맛을 보는데요. 온 가족이 다 모인 이 시간이 엄마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동생 보이가 대화 중심에 올랐습니다. 동생 일이라면 잔소리를 쉬지 않는다는 난다 씨.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렇게 나 엄마네 밥도 더 말해요. 언니의 잔소리 속에는 동생을 향한 애정이 녹아 있다는 걸 보이도 알고 있겠죠? 동생은 고민해. 옷 입는 거 더 저보다 잘 입고 공부도 잘해요. 딸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난다 씨. 부모님은 딸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 무슨 일에 고생한 엠드레스하겠지 무슨 뜻이지. 사회 나오면 이게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융화를 하면서 잘 지냈으면 그게 바람이에요. 난다 씨 역시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저처럼 여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은 외국 사람이라고 보면 외국인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잘한다, 나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약간 똑같이 잘할 수 있는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어도 약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열심히 살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를 따라 새로운 발을 디딘 한국. 지난 3년의 세월이 차곡차곡 쌓이며 지금의 단단한 난다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응원 속에서 난다 씨는 오늘도 꿈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합니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창작의 고통 괴로워. 역시 이런 날을 달래주는 건 머리야. 나도 모르게 또 달려버렸잖아. 나라별 해장 음식도 천차만별. 오늘의 해장은 이태리 스타일로 파스타다. 소가 빨리빨리 뱃속에 뭐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유럽풍으로 해서 있고요. 저 포인트 색깔로는 청록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핫플이나 버나가와 느낌보다는 저희는 어차피 맛있으면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로컬 이제 골목에 있는 맛집으로 가보자 해서 이쪽에 골목에 상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에휴 머리야. 사장님 냉수 먼저 부탁드려요. 캬. 다음으로는 해장이 필요한데. 찾았다. 파스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콤하고 국물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세 파스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회장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냄새부터 침샘 찌릿! 아, 상큼해! 그냥 샐러드 같은데 은근히 감칠맛 도네.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자. 사장님, 저는 더 칼칼하게요. 어, 깜짝이야! 셰프님, 화끈하시네요. 크림 소스는 조금 각자 비율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비율로 해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역시나 수제지. 조개들도 입을 다 벌렸겠다. 빨리 먹어달라는 거지? 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아니라고요? 머리가 약간 거슬리는데, 오, 머리끈까지 챙겨주는 센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매운맛이라면 빠지지 않는다는데 이거 속까지 얼얼한데? 왠지 국물보다 면이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한 해물들 푸짐도 해라. 밥까지 비벼먹는 건 참는다. 왜냐면 리조또도 있기 때문이지. 키조개가 요새 제철이라더니 좀 맵다 싶을 때 에이드로 진화.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손님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저것도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광주 전남 분들이 저희 식당 이름만 되면 아, 그 집은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오시게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얼얼하게 속을 풀었다면 이제 부드럽게 속을 좀 달래볼까? 여기 그냥 일반 가정집 아닌가요? 네, 저희는 이제 퓨전 양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원래 가정집이었던 건물을 개조해서 인테리어적인 면에 있어서 편안함을 손님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까? 요즘 같은 날 야외 테라스도 좋겠다. 정원에서 좀 더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요.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손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소품이나 그런 면들에 있어서 화분들 많이 들여서 이제 편안한 가정집 느낌을 주려고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야말로 온고지신. 저도 이 집에 살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아, 햇살 좋다.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신메뉴 개발과 좋은 서비스. 그거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알아주셔서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데 이 낯익은 까만색은 간장? 저 어떻게 하면 크림 소스인 파스타를 조금 더 한식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간을 간장으로 해서 약간 찜닭 같은 맛을 내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고기부터 불맛 더해볶고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크림소스 한 번 더 추가요.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음식이라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맞죠? 크림은 금방 꾸덕해지니까 얼른 섞어줘야지. 가슴살 맞아? 너무 부드럽잖아. 뭔가 익숙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빨리 씻게 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괜찮아. 맛만 있다면야.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로 항상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거를 철학으로 하고 있고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알코올인지 논알코올인지는 비밀. 자, 이번엔 여수에서 전해드릴게요. 꽃은 보기만 해도 참 좋지만 선물을 받을 땐 더 감동적이잖아요. 이제 곧 5월이면 뭐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꽃 선물할 일 굉장히 많잖아요. 꽃을 더 화려하게 변신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예쁜 꽃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주는 사람의 기쁨은 두 배, 받는 사람의 감동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이색적인 꽃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초록초록하고 역시 봄의 기운들이 가득가득하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역시 봄에는 꽃 아니겠습니까? 꽃들을 보니까 아, 제 마음속에 그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여기 꽃집 맞죠? 아, 네. 꽃집이기도 한데 플라워 카페예요. 도심 속 꽃밭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꽃집과 카페의 경계를 허문 이색 카페인데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카페 곳곳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힐링을 얻어갈 수 있고요. 특별한 컨셉의 꽃 선물도 주문할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일상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꽃의 화려한 변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꽃하게 되면 다양한 꽃바구니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이 꽃을 좀 특별하게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네. 이 뚜껑을 열면은 네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도 용돈도 드릴 수 있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인기 만점이에요. 이건 이제 죄송한데 이제 꽃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꽃보다 돈이 더 먼저 보이거든요. 이거는 꽃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 같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네. 훨씬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마음이 딱 베이스로 깔려있고요. 네. 위에서 꽃이 핀다면서 이렇게 완벽한 조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만들어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요. 많이 벌어서 꼭 할게요. 오늘 그냥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엄마 기대하지 말아요. 자, 오늘 그럼 제가 만들어 보죠.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여기 안에는 오아시스라고 물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꽃꽂이를 하실 건데 네. 여기에 물만 주기적으로 채워주시면 꽃도 싱싱하게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사선으로 잘라주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이감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자르면 뒤쪽에다가 꽂아가지고 더 높이감이 있게 작게 자르시면은 요 앞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네, 꽃이 들어갔을 때 옆으로 이파리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처음에 꽂아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 안에 꽃이 있듯이 네 맞아요. 주가 되는 꽃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거에 이제 센터를 잡고 잡거든요. 요 친구 요 친구 이 꽃은 이렇게 넓게 네,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거든요. 네. 이런 꽃들도 이렇게 꽃잎을 보고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아깝게 아이고. 아, 이런 거는 깔끔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펴가지고 이 정도 맞으세요? 네. 집에서도 센스 있는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꿀팁 대공개. 첫 번째는 싱싱한 꽃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줄기에 붙은 잔가지나 잎사귀가 물에 닿으면 물이 금방 썩고 다른 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꽃을 화병에 꽂을 때 고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데요. 화병 입구에 투명 테이프로 격자 무늬를 만들어 칸마다 꽃을 꽂으면 안정적으로 꽃꽂이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성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빼시고 네, 아~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아놨어요. 포장을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네. 뽑으셨을 때 쭉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요거를 말아서 이쪽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그렇지. 만들어둔 네. 아, 올라가면 와 아들아, 우리 아들 키워놨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도라는구나. 본인이야 흙이 없이 나오는구나. 와, 우, 야, 진짜 꽃다발로 만들어낸 꽃박스 대성공. 따라가. 아, 이거거든요. 야. 또 화사한 꽃을 케이크 위에 올려가지고 선물을 네. 하실 수 있거든요.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네. 화사한 꽃으로 케이크에 생명을 불어넣어 트렌디한 감각을 제대로 살려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꽃을 사용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꽃을 케이크와 함께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은 위생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킹소다를 네. 이용해서 네. 물에 이렇게 희석을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준비해가지고 다듬어놓은 꽃들을 전부 다 푹 담가줄 거예요. 우와. 이런 식으로 꽃잎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에 이렇게 물에 헹궈주고 나서 네. 물기를 충분히 다 빼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꽃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독성이 있는 꽃들은 피하고 있는데 네. 철쭉이나 백합, 그다음에 투구꽃 아니면 만데빌라 네. 이런 야생화 종류들 같은 경우에 더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꽃들은 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지금 건조를 시켜가지고 네. 뽀송뽀송한 상태가 됐고요. 네. 전부 다 세척이 돼서 깨끗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줄기 부분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위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랩 같은 걸로 한번 끝에를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소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인데요. 혹시 꽃의 줄기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물이 케이크에 닿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화려한 색감들로 포인트를 주고요. 아,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요? 케이크에서 꽃이 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걸로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은 좀 더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아, 케이크 꽃에 만나고 이런 거였네요. 네. 간단하게 올려도 심플하고 예쁜데 네. 꽃을 더 많이 올리게 되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올려보죠. 네. 화양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꽃잎을 이렇게 뒤집어 까주시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모양으로도 연출이 가능해요. 케이크 위에 그 꽃을 꽂는 느낌이죠. 네.
다르다. 정말 딱딱한 하나 왔네. 네. 이렇게 또 높이감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뭐 손님 혹시 있습니까? 아, 네, 있어요. 네.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한 다섯 번을 주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네, 항상 이제 가지고 가시고 나서 이 후기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힘드신 따님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힘내라고 계속 꽃다발이랑 케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아니, 44분인데 사연 너무 슬프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대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배달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저희도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정이 부자되시겠네요. 죄송해요. 꽃은 방향과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 각각의 꽃이 돋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꽃케이크의 키포인트. 장유정 씨의 꽃케이크가 인기 만점인 비결은 또 있는데요. 꽃의 색상부터 종류, 디자인까지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야, 이렇게 진짜 받는 분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거의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야, 특별한 날에는 꼭 꽃과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꽃과 함께 하면 그 날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특별한 기념일부터 일상 속 설렘을 주고 싶은 날까지 꽃 그 자체로도 행복을 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센스 있고 트렌디한 이색 꽃 선물로 선물의 즐거움과 감동을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묵은 때가 튀기 나가니까 제 속이 시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는 활짝, 겨운의 묵은 때는 반짝.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우리 동네 봄맞이 청소 현장 속으로 팔로우 미. 도심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 이맘때가 가장 바쁘다는 이들을 따라 나섰는데 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 만반의 준비 태세인 걸까? 봄맞이 대청소하러 갈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기 보이는 둥지 섬이죠. 섬으로 갈 겁니다. 섬이요? 수성못 안의 작은 섬. 이곳 둥지 섬은 백로, 왜가리, 가마우지 등 각종 물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동지섬이지만 청소하는 날만큼은 예외. 전동배까지 동원해 오늘의 목적지로 향하는데 동지섬에 도착하자마자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닥이며 나무며 곳곳에 묻어있는 하얀 물질들. 아니, 하얀 게 이게 뭐예요? 아, 이 나무에 하얗게 있는 이 전부 다 새똥인데요. 잘 씻기도 씻기지도 않고 아주 독한 그런 새똥이에요. 새 배설물이 누런 것 같이 하얀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일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새들의 배설물로 덮인 둥지섬의 모습. 수성못을 찾는 물새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분비물이 쌓이고 쌓이게 된 거라는데 거기에다 50년 만에 겨울 가뭄이 겹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다고 동지섬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강한 산성을 띠는 새 분비물은 혹여 나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깨끗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밑에 나무 그 주서가 차게 놓고 위에 가지고 열지는 거 조심하라고. 작업 중 갑작스레 불어닥친 강풍. 그 와중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작업자들을 보니 역시 프로는 프로다. 예, 힘들지요. 새 배설물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세척으로는 안 지워지니까 반복 작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원된 구원투수. 우렁찬 엔진 소리에 헬기 등장. 든든한 지원군도 붙었겠다.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 겨운에 묵은 분비물이 깔끔히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다 후련하다 후련해. 보름이 넘게 진행된 대청소.
몰라보게 깨끗해진 섬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섬 주인들이 아닐까? 봄날에 집에 단장하듯이 깨끗하고 마음도 후련하고 속도 시원하고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새들도 자기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우리 보는 수성구 주민들도 깨끗한 마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겨울에 자란 갈대 정리 작업도 이어졌는데 쾌적한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 4천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캔 종류, 비누루 종류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제발 놀러 나오셔가지고 그걸 꼭 좀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수성모 자주 오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거 보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도 집에 가가지고 봄맞이 방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의 효과. 올 봄은 더욱 깨끗해진 수성목과 함께 즐기세요. 수성목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이번에 찾아온 곳은 대구 동물원의 원조 달성공원. 그 소식 들었어? 드디어 봄이 왔대. 아마 진짜. 따스한 봄 기운을 만끽 중인 녀석들 중에서 대청소를 앞둔 주인공이 있다는데. 달성공원은 총 5마리 물개가 살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3마리가 있고요. 17년도에 19년도에 한 마리씩 새롭게 태어나서 5마리가 총 살고 있습니다. 나도 성격은 어때요?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은 있는데요. 대장물개, 대안이가 성격이 제일 난폭한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집 좀 깨끗이 하고 살자.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는 남아메리카 물개 가족들. 한겨울에도 물속에서 생활하는 만큼 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데. 그만큼 시설의 위생은 동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기에 꼼꼼하고 깨끗한 청소가 필요하다. 보시다시피 여기 나무가 많아서 나뭇잎을 포함한 여러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청소하고 벽면에 이끼 같은 걸 제거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깨끗한 물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겨울의 묵은 때는 물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비장의 무기 물대포 등장. 어이구 시원해. 거기 맞아. 야외 수족 구석구석 숨은 이끼도 놓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영미 파워. 저희 그 일상이어가지고 네 저희는 이렇게 뭐 그렇게 힘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집에서도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세요?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그만큼 더러워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편입니다. 깨 빼고 광 내고 무려 2시간이 넘는 대청소. 반짝반짝해진 야외 수조를 보니 확실히 깔끔해진 모습. 이 정도면 합격이지.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워주면 이것이 바로 물 만난 물개의 모습. 그렇게 좋아? 근데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밥 좀 줘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는 소리에 정신 못 차리는 물개들. 얘들아 먹는 건 좋은데 꼭꼭 씹어 먹어. 어? 지금 주고 있는 건 꽁치인데요. 꽁치가 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주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이 난 물개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배도 부르고 집도 깨끗하고 이거야말로 수상낙원이 따로 없다. 잘하지 깨끗해. 물개들 다 참 좋아하고 얼마나 잘 논다고 물개들이. 달성공원이 오래돼서 낙후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비도 잘 돼 있고 이제 깨끗하고 동물들도 되게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970년에 개장한 달성공원. 문화유적지에 위치한 탓에 시설 증축과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동물원의 깨끗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사장을 하루 두 번 배설물 청소를 하고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소독을 해서 오시는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육사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는 시스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청소일 정도로 철저한 위생과 청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데, 특히 사육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동물이 있다고. 이 사슴사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동물입니다. 돈을 이끄다 보니까 변을 많이 두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뭐 청소도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수북하게 쌓인 사슴의 배설물. 남사스러워요. 그런데 사육사 선생님 청소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체크를 하는데, 묽은 변이나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사님께 보고를 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변 상태는 어때요? 오늘 변 상태 정말 좋습니다. 한시도 동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육사들. 이른 새벽에 출근해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물론 청소와 먹이 주기까지, 달성공원은 이들이 있어 더욱 빛이 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이 녀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 밥이 최고예요. 얘들아, 깨끗한 보금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라.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동물도 구경하고 앉아서 놀 수 있는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깨끗해진 거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사슴들도 좀 깨끗해진 곳에서 자기들 생활하니까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겨울 추웠는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더 빛나고 새싹보다 더 파릇한 봄맞이 청소 현장들.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봄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기에 올 봄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하지 않을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선 배고픔이 느껴진 거야. 그냥 지나간 걸까? 뒤돌아보지 마. 그냥 음식들만 보이는 거야. 배고파. 요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땐요, 뭔가 어디론가 활짝 떠나고 싶고 입맛도 쫙쫙 땡기잖아요. 이럴 때 좀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원없이 먹을 순 없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고 푸짐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 다양한 부위를 즐기는 브라질 바비큐부터 전국 각지의 조개를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이색적인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곳. 그 모양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고기부터 소시지까지 눈과 입을 사로잡는 그 맛이 궁금하시죠? Excuse me. 여기는 어떤 곳? Where? Here? 어떤 곳인가요? 슈라스코. 어떤 음식인가요, 그게? 슈라스코. 소고기, 닭고기, 소시지, 돼지고기, 수프에서 구워서 스테이크도 브라질 스타일. 브라질을 대표하는 요리 슈아스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슈아스코는요, 두툼하게 썬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구워내는 요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걸, 셰프님? This beef I buy, I always choose the good beef, good quality, and beef always I try to choose beef with a low fat. And soft meat, and the taste, always try to buy one. The taste I like, really remember, like Brazilian taste. 어떻게 한 번에 다양한 부위를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슈아스코를 먹을 때? We do it weekend when we meet with family, birthday party, wedding party, all celebration we eat shurask. Even after soccer, we do shurask with friends. 우와. 1999년부터 슈아스코를 만들었다는 셰프. 그의 오랜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바비큐. 맛은 물론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고기랑 이게 소스랑 같이 다양하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네. 다양한 부위를 까는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택하지 않아도 네, 다양하게 이제 즐길 수 있어서. 다양하게 많이 즐겨라. 20여 가지의 샐러드와 셰프가 직접 만든 소스도 함께 맛볼 수 있는데요. 고기 언제 나오나요? 고기. 아, 맛있겠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등심입니다. 아, 등심이요? 여러분, 데칼바 데칼바.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장 먼저 맛볼 부위는 소 등심.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오, 부드러운 것 봐. 우와. 바로 베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답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선생님? 안창살. 안창살. 어머머. 얘는 단면이 또 느낌이 다르다. 우와. 와,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 보이는 수민 리포터. 안창살은 진짜 입안에서 가득 차는 엄청 풍부한 맛이 있어요. 이제 기대돼, 기대돼. 이거는 또 무슨 부위인가요? 여기 우둔살. 우둔살. 드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또 새로운 고기가 나오니까 또 입맛이 싹 돌잖아. 우와. 촉촉한 고기를 매콤한 수제 소스에 푹 찍어서 한 입. 우둔살? 우둔살 맞아요, 여러분. 우둔살? 이거는 육질도 탄탄하고 부드럽고 딱 씹었을 때 그 풍미가 육질 쫙 커져요, 입에. 너무 맛있다. 볼거리도 있고 또 맛도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게 식사를 했거든요. 우리 사장님 혹시 우리 손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I wish everyone give a chance for we to show our style of food. We are doing this in Korean and we are trying to do our best to everyone be satisfied. 한번 들어오세요. 여기서 멈추면 또 먹수민이 아니죠. 이번에는요, 또 고기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감독님, 여기가 어디냐면, 아니, 잠깐.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자자자. 짜라라. 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 풍기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각양각색의 싱싱한 조개들.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조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산지에서 직동으로 갖고 오고 있어서 싱싱하고 지금 한철 때라 달고 맛있습니다. 맛을 한번 네. 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조개의 맛에 흠뻑 빠져있네요. 맛있는 조개로 배도 채우고 행복도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혹시 몇 판째 드시는 거예요? 세 판 정도 됩니다. 우와, 세 판인데 이렇게 새로운 상처럼 네.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직 허기집니다. 아닌 운동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한리필을 또 즐기러 오신 거예요? 조개로 배 채우기가 힘든데 조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데다가 이 고기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어머나, 정말이네요. 조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기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이곳. 우리 수민 리포터 먹고 싶은 조개를 신나게 골라봅니다. 지금 약간 지금부터 바다에서 낙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고 살아있다고. 싱싱한 조개에 이어 고기까지 한상 가득 채우느라 바쁘다 바빠. 오,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이 통통한 가리비부터. 토실토실한 가리비에 새콤한 초장 찍어서 입으로 쏙. 와, 진짜 해산물이 여러분 진짜 싱싱하면 짠 게 아니라 단 거 아시죠? 단물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아까 전복도 막 살아있어 움직이잖아요. 정말 너무 싱싱해가지고 진짜 오늘 원 없이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랑 조개랑 마음 편하게 먹고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곳. 보통 조개구이 먹으러 가면 키조개 이렇게 막 3등분, 4등분씩 해가지고 조금씩 먹는데 오늘만큼은 키조개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와. 완전! 완전 쫄깃해! 다양한 고기까지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조개 한 입, 고기 한 입! 정말 입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수민 리포터 행복해 보여요! 정말 완판! 그냥 싹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배가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이런 데 오면 진짜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시죠? 있죠. 그럼 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저희 오픈할 때 들어오셔서 두 분이신데 문 닫을 때까지 드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손님들한테 좀 바라는 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최대한 즐겁게 많이 드시고 가시고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남겨주시는 걸로. 자, 오늘은요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정말 다양하게 또 원 없이 즐기는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잖아요. 이 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은 바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것. 양질의 음식을 다양하고 푸짐하게 즐기는 법 잘 봐두셨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까지 리필해보세요. 와, 고기부터 해산물까지 정말 원하는 만큼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겠는데요.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제는 마음의 여유도 한결 생겼잖아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맛있는 곳에서 행복한 봄날의 추억 쌓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